세븐스? 하! 나와? 다시 기대 인사 인사 하! 하리 나와? 좀 느려 어, 하면 나오는 하리 네. 맞다 자 하나 둘 셋 드셔서 연습 드십니다! 생일파티로는 맞습니다. 네, 또 와~ 오랜만인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컴백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어디요? 와우! 순간 다 개그! 와우! 와우! 저희가 이제 컴백이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조그만한 컴백 스포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해드려요? 어? 해도 돼? 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 끝나 지금 끝난다? 아 진짜. 너무 가져와. 차례차례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신곡은요. 굉장히 막 땀나요. 막 여기 가슴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약간 오늘 터질 거 동렬이가 딱 아 샤워가 입고 옷 의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섹시 컨셉? 뭔가 운동이 같은 느낌이야. 섹시? 약간 운동이 그래. 운동이 때 나 운동이 때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백팀. 백팀. 아 요즘 운동할 때 머리 쓰셨어요? 아 옛날에 옛날에 썼어. 옛날에 썼어. 아 진짜? 95년생을 썼어. 나도 썼는데 나 아저씨 썼는데. 난 박터트리 박터트리 같은 거. 박터트리 박터트리 왜 그거 안 했어? 꼭두각시. 아 꼭두각시. 난 무제슈 쳤어요. 꼭두각시가 아니야. 무제슈. 진짜? 호두깡이라거나 뭐지? 그 있잖아 이거 나한테 스포 계속 할 거야. 야 하면서 뒤에 딴 데로 샜네요. 인생 스포 하지 말고 음악 스포 하라고. 아 오케이 왜요? 아 머리가 말이 아니죠. 머리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오늘 꼬마도 깨비 오늘 새로 염색을 다시 했는데 아,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 머리가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머리 좀 잡아줘. 약간 일본식 우선 알아요?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되죠. 아아 이렇게 되죠. 아 문제 아니야. 뚫비 같아요, 뚫비. 아, 그 망치요? 아, 그 옛날 망치. 맞아, 맞아. 아, 이제 멤버들 머리 색이 다 현란해졌지? 맞아요. 그쵸. 이게 태극기 저희 멤버랑 애국자예요. 저희 태극기 저희 셋은 검은감기예요. 뭐라고요? 남자는 흑발이죠. 전 뭐예요? 너는 그냥 회색. 회발. 네, 안녕히 계세요. 자가 카키. 이제 스포를 예. 그 스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 스포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 그 자켓 촬영 아, 티저 티저 에피소드 같은 걸 하나씩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웨이가 제일 잘 나온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웨이부터 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티저 공개되는 순간. 아, 그럼 내가 먼저 주네. 먼저 하는 사람 결형이죠. 결형부터. 그죠. 아, 이 사진. 나 네, 저기 맨 뒤에 있어요. 아, 이거? 어? 저기. 진우 형인데? 어? 저기도 있어요. 누가? 아, 있다. 순서 바꿔놨어요. 제가 알고 맞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난 내가. 이게 전데요. 진짜요? 근데, 진짜요? 하트 누르려야지. 하트 눌러야지. 하트 눌러야지. 아무튼 이게 전데요. 샤야 샤야 들어보자. 각자 거 잡아요. 각자 거. 네, 아무튼 이게 전데요. 어, 그 뭐지? 이거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위에 가만히 탔던 게 아니라요. 진짜 앞으로 가면서 타면서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탔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갔다 다시 보드 들고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탔다 이걸 한 20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나온 작품인데. 네. 네. 어, 너 그 말 똑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아. 어? 같이 타세요. 타고 갔다가 카메라. 오 마이 갓.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지 안 지는 거예요. 뭐라고? 좋아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아, 그 뚜뚜뚜 그래서 너가 MC 못 맞는 거야. 알았어. 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앞에 가서 뭐 진짜 20번 30번 정도 그 갔다가 다시 들고 갔다 들고 이렇게 찍었던 건데. 네. 그 약간 옷 컨셉이 좀 되게 밝은 아이잖아요. 청년 약간 다 컨셉들이 좀 약간 되게 활동적인 소년들. 활동적인 소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활동이랑 좀 약간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무대랑. 네. 아닌가요? 어? 저 타고 나오는 거죠? 네? 저 타고 나오시는 거죠? 아니 이거 타지 않고 느낌인데 무대 와우 다음은 이제 웨이 형인가요? 아 이렇게 결이 넘어가는 거 끝났어 뭐라? 네 아 저는 이건데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자 제가 처음 쓴 거거든요. 이런 번거지를 번거지 네 번거지를 이렇게 쓴 것도 처음이고 이거 보드를 왜 든 거냐면 거의 떠 있어 지금
예, 네, 보드를 못 타요. 네. 지금 멤버들 중에서 보드 못 타는 사람이 저랑 규진. 규진이 규진이 형 잘 타요. 그날 배웠어요. 샤오. 나 그냥 탔어요. 샤오 잘 타. 나 그냥 탔어. 그냥 타는 거 말고. 오늘 탔어요, 왜요? 그럼 나밖에 없네. 네, 저만 못 합니다. 네, 저만 못 타서 이걸 들고 일단 고결이처럼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넘어질 뻔하고 막 그래서 들고 점프를 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잘 나왔어요. 인정합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 같아요. 보드를 들고 그냥 점프한 건데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약간 점프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원래 보드 들고 있으면은 보드를 타야 되는 건데 이제 보드 들고 뜨거운 보드 왜 들고 온 건지. 그러니까 나도 이건 뜨거운 의문인데 내가 못 하니까 죄송해요. 잘 탔어요. 아니야.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보드 타면 위험해서 들고 뛴 거예요. 아, 내가 생각 있었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에피소드가 있어. 그럼 다음.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제일 좀 부끄럽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왜? 전 뭐 아무도 제가 촬영할 때 멤버들 안 왔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부끄러워요. 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근데 그 장소가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맞아. 앞에 있는 데 사람 많다고. 지하철. 네, 지하철 앞에 있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이게 약간 다 쳐다보시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이거 촬영하실 때 작가님께서 이 자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세를 사용하는 줄 알고 이 자세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하니문이 의도한 그 동작이 안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약간 저도 마음에 안 든다는 아니고. 아, 마음에 안 든다 아니야. 더 마음에 든다 이게. 그쵸. 역동적인 자세를 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정말. 여기에 장면 나왔어.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 쿤이요. 쿤이요. 나야. 아, 근데 저는 일단 거의 점프샷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피트니터 선생님 같네요. 아, 고마워요. 아, 이게. 저도 왜 갑자기 뛰었는지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제가 저도 보드 타고 싶어가지고 보드 타는 거 찍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 다른 멤버들 찍고 있을 때 그 작가님 사연 작가님 앞에서 일부러 막 보드 타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제 보드 뺏어 탔잖아요. 저 못 탄다고 해서 뺏어 탔었거든요. 일부러 막 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봉을 잡고 점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역동적으로 가는구나. 시선 얘기도 해줘요, 시선. 그리고 시선을 카메라를 이렇게 띄면서 공중에 카메라를 봤는데 옆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옆으로 뛰어봤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저희 시선에 누가 있는지 얘기해줘야지. 왜? 내가 여기 나무라고 했었잖아. 아, 그랬었어? 와. 몰라서 까먹었어. 아, 그랬었어. 형, 질문이 있어요. 팬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 쿤. 뭔가 운동화 광고 같다. 그 푸뭐 광고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 광고. 네, 스포츠 광고에 나올 법한 자세와 뭔가 좀 캐주얼한 옷이죠. 운동화에. 솔직히 저기 로고 박으면 별 티 안 나는데 지금. 잘 나왔어요. 저는 좀 인생 화보네요. 저 좀 저번에 한강에서 고교들이랑 V앱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얌전히 딱 뭐 그냥 얌전히 서 있는 모습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 옷 입고요? 더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죠? 네, 좋아요. 좋다. 좋았으면 됐죠 뭐. 네, 다음은 규진이 형은 저입니다. 저랑 똑같이 들고 있어요. 네. 정말 왜 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무겁겠다.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멤버분들은 막 보드를 자꾸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드는 난 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야겠다. 기분 좋게 딱 자전거를 타서 페달을 밟으려는 순간 다 밟지마 이래갖고 아, 그래서 어떡할까요? 들어가서 아, 네. 이러고 가면서 이러고 찍었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뭐, 규진이가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령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네, 제가 그때 펌핑을 하지 못해서 대신 자전거로 펌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팬분들이 기진군의 여기 이 손목 핏줄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자전거를 들고 있는 이 손목 핏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여기도 있네요. 나도 있어요. 어, 저도 핏줄 있어요. 저도 핏줄은, 있어요. 핏줄은 다 있어요. 다 있죠. 살아있는 생물에게 다 있습니다. 목에 있어요. 저 되게 멋있게 있어요. 약간 목선 있어요 저. 저 환희 한 번만 찍어주세요. 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시력이 안 좋아졌나? 일단 여기 핏줄이 하나 보이시죠? 아니 너 지금 네 목을 보여. 여기 핏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목선 보이세요 여기? 아, 좀만. 너가 최고야. 아니 좀만 턱선. 목살 아니지? 우리 귀진이도 봐주세요. 이 자전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 더 자랑해. 그래서 저는 진짜 자전거 탈 줄 알고 되게 기대감 부풀어서 딱 자전거 안장에 딱 앉는 순간 내려서 다시 들라고 하셔서 아 형은 네. 탈 수 있는데 네, 난 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드를 타 골랐을 것을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든 게 더 센 캐처럼 보여. 아 센 캐요? 약간 힘 세 보여. 그냥 이길 것 같아. 저요 사실은. 다음은 뭐죠? 다음 비트로. 네 저는 멋있다. 야, 야, 야 점프력 봐. 이거 약간 야. 한 1m 뛰었는데. 배트맨이 출동 나갈 때 느낌. 예,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밑에 허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오, 진짜요? 아, 네. 맞아, 허들을 주차금지. 아, 주차금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밟고 이렇게 뛰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아, 그거 없어. 아, 진짜요? 여기 있었어요, 원래. 네,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이렇게 점프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 밟고 날아간 거죠? 우와, 그거 없어진 거예요? 밟고 날아간 우리 다 뚫어 앉아 있던 거 있잖아. 신기하다. 그리고 한 30번 뛰었는데 그 거기 뛴 건 안 보이고 점프한 것만 보이네요. 근데 더 멋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잘 못 보셨겠지만 여기 반다나. 반다나 있거든요. 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잘 안 보여서 야. 참 아쉽네요. 나중에 무대 설 때 입 가리고 막 멋있게 막. 입 가려? 입을 가려. 닌자야? 반다나를? 아 근데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사진 미리 보기 하는데 애들 다 얼굴이나 여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아, 맞아. 근데 미터만 여기만 이렇게 나와서 나 처음에 뭔지 몰랐어. 미리 보기 할 때 제가 하반신 예뻐서 그랬나 봐요. 빨리 반응해 줘. 하반신이다. 예쁘다. 멋있다. 하반신 예쁘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샤오. 네 저는 샤오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원래 이거 제 여기가 중심 진짜 중심을 잡는 거였어 올라가서 근데. 계속 못 잡아가지고 뛰는 걸 바꿔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뒤에서 밀었다. 그 장면인데? 아니에요.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이렇게 이상하게 그 장면처럼 보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잘한 거야 저거. 이거를 원래 올라가서 딱 중심 잡고 멋있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올라가자마자 맞아. 떨어지고 해가지고 형 그거 알아요? 마이크 조스키 마이크 와조스키. 마이크 와조스키. 이거 설리반이야, 설리반. 이게 마이크 와조스키 그 몰라요? 몬스터. 아,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거 똑같이 하네. 마이크 와조스키가 아니라 설리반이라고 이건. 아, 그 털복숭이. 털복숭이. 아, 눈 두 개가 하나로 모이면 되겠네요. 어? 걔가 마이크예요. 걔가 마이크. 그 하나로 마이크. 얘 설리반. 얘 다 알아. 설리반 뿔 두 개 있는 애죠. 네, 등 크네. 맞아, 맞아. 자, 인가 시험 보겠죠. 까만 산율이 형. 네, 저는 산율이 형. 왜? 귀여워. 왜 웃어? 우와! 왜 우리 이렇게 설명해줘. 보자마자 나보고 웃었어. 얼마나 남자다운데. 최고야 선율이가. 맞아. 누가 선율이 선율이요. 약간 벽 밟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저는 그거예요. 네 뭐예요? 저는 갑자기 여기를 자꾸 이렇게 저는 계단에서 이렇게 뛰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계단이구나. 저도 한 30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선율이는 그냥 지팡이 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약간 지금 멈춰 있는 그 지팡이 짚고 살짝 이런 느낌이야. 아니 어깨 감각 그만큼. 아까 조금만 더 뛰었으면 배가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같은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깡패로. 아쉽다. 그냥 깡패? 깡패를 때리겠어.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높게 뛰는 상태에서 되게 순간 포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뻐. 예뻐요. 벨트도 예쁘고 스파이더맨 같아요. 팔찌도 예쁘고 선율이 형 그 앙문기에 예뻐. 아 앙문 아, 아. 입 앙 감기. 아 여기서 이러신 줄 알았어. 안보고 말했지. 안보고 그냥 이쁘다 했지. 야 진짜 입 앙 담았다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빨이 담은... 커서 그래. 아니 어떡해 선율이. 어떡해 선율이 다음 이런 아 마지막 진우 준비. 네. 나 친구야? 진우. 네. 이제. 와. 와. 나이도다. 와. 멋있어. 짱이다. 아, 네. 저도 자전거를 몰랐는데. 와. 아 용주한 줄 알았더라. 내가 먼저 촬영. 내가 먼저 촬영. 제가 먼저 촬영을 하는데 이제 아. 자전거 진짜 잘 타거든요. 이제 창원 하면은 자전거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딱 골라서 타려고 하는데 되게 고가로 렌트를 해온 거라서 이제 저희가
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에 내려놓고 안장에만 딱 올라가서 와 근데 달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안장에 딱 올라가서 달리는 것처럼 딱 포즈를 딱 잡았을 때 안 찍어주시고 다른 데 찍어주셨어요. 이제 딱 브레이크를 딱 잡고 옆을 싹 보고 있는데 이거 아마 고결이 보고 있을 때일걸요 아마. 고결을 딱 보고 있을 때 이게 순간 폭발이 됐을 거예요. 역시 기억. 역시 기다렸어. 일부러 맞추신 거죠? 네? 모자랑 자전거 색이랑 일부러 맞추신 거죠? 스트레스 나가. 아 근데 이때 봤는데 제 옆에서 촬영하는 걸 지켜봤는데 진우 형 나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거든. 이게 가만히 있다. 자 촬영할게요. 한번 점프하더니 이렇게 가만히 있다. 아, 뭐래 그 정도 아니었거든. 아니래잖아 진우 형이. 야 아니야. 아니래. 야, 안장이 그렇게 안 높았어. 안 높잖아. 이만큼밖에 없네. 왜 오해해. 아 왔다 갔다 했었어. 왜 키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키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키 큰 거지. 키 가지고 그래. 짜증날라. 아, 형, 난 알아, 이거. 나 형 어디 가 진이 형이 이제 처음 촬영하면서 솔 선수가 지금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켓 때랑 또 이제 또 머리가 또 바뀌었어요. 그렇네. 네. 대박이다. 하니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제가 이제 파란색. 이 파란색. 아, 비극기예요. 아, 파란색 마음에 들어요. 제 태극기입니다. 파란색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요? 예뻐. 네, 예뻐. 야, 저 좋아하는 색이야. 예뻐. 비투는 뭐 하고 싶은 색깔 있어요, 머리? 저는 무지개. 초록색. 어. 진심으로 진짜 잘못한 거. 무지개. 야, 색을... 이번에 나 진짜 내 개인 돈으로 해줄게. 아, 그 되냐 그게?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야, 너무 가지 마. 싸비까지 갔어. 그 올 백발 한 다음에 여기 빨간색. 어? 와, 너 그 진짜는 그게야? 헤어 초커로. 무지개 색을 하고 싶은.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 일곱 개를 다 섞은 색. 아 맞아. 다 섞으면 검해져요. 아 진짜? 네. 그럼 한 걸로 칩시다. 멋있다. 다음 컨셉은 무지개색으로 해. 그래요. 나 들었어. 나도 들었어. 다음에 그 몸으로 이제 저희가 가사를 슬퍼할 건데요. 슬퍼할 건가요? 슬퍼. 네 그래서 몸으로 이제 그 파트 당사자가 이제 몸으로 가사를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면은 네. 이제 가사를 좀 더 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컴백했을 때 재밌게 네, 컴백했을 때 그래도 누구 먼저 해볼까요? 고기 고기는 손 없는데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고유민수래 랩해 주실래요? 고유민수 썸날라요? 민수 형 가사의 주제를 내볼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괜찮아, 너는 즉흥력으로 잘하잖아. 맞아. 내가 하셨어요. 난 널 믿어, 빌리브. 자, 내가 허니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사실 나 근데 무슨 가사를 이거 가사를 해야 되지? 아, 그래. 사실 있어요. 앞으로 나가자. 아, 우리도 그래. 맞춰보자. 지금 모르니까 우리도 맞춰보자. 우리도 맞춰볼게요. 하면 되나요? 네. 이게 입을 입은 하면 안 돼. 입을 하면 안 돼. 입을 가리고 할게요. 평가하면 너무 슬퍼요. 평가하면 돼요.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이팅 볼 수 없어. 너무 어려워. 하겠습니다. 잠시만 또 생각하셔 주시면 돼요. 목걸이 따뜻기구나. 입 모양 하면 안 된다. 입 모양. 알겠어. 당연하죠. 무슨 애써 아주 할게요. 저 뭐야? 뭐 하는 거야? 저 뭐야? 뭐지? 나 목 졸라서 그만 봤다. 아 너무 힘들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정답 못 봐요. 목 졸라서 아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아 이런 뜻이 네 한번 볼게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했을 때 목을 졸라서 도망가다가 누가 목을 졸라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누군가의 목을 졸랐어. 민수의 목을 졸랐어. 아니 내가 졸린 졸린 거지. 졸린 거야? 졸림을 누가 목을 졸리려고 했어? 아 다시 볼게. 도망가다가 졸린다. 누군가 목을 절려해서 잠수 납치 스쿠버 다이브 납치 해녀 아니야 해녀 우리 이렇게 암울한 내용이었어. 해녀 반죽이 침튀겼어. 고구마 유산소 운동 안해 마라톤 안해 줄넘 이완이 다음 이완이다 다음 이비토 출발
출발. 어디 한 번. 와 패더다. 패더 씨. 오 미스터 패더. 아 귀여워. 내가 잠옷 같은 걸 입고 왔냐? 와 진짜 귀엽다 너. 안 귀엽네. 해봅시다. 안 귀여운데 반말이고 막. 잠깐 해줘요. 그저 반에 너무 짧아졌다. 어, 핫팬츠인 줄. 너무 내리지 마. 너무 내리지 마. 야, 형은 스타일인데. 소심이 등장인가? 소심. 어? 아, 아, 어, 알겠어. 풀지 마. 뒤로 가지 마. X? 아니야? 형 알죠? 뭐? 뭔지 알죠? 나 형 내 파트잖아. 어, 이렇게 갔어, 막 이렇게 갔어. 어, 어. 아, 집 잘못 들어왔구나. 가다가 허니 봤어요? 도시야! 어, 너 아니야. 도시야! 비슷해! 뭐야, 왜 나한테 그래? 내 파트 아니야. 아니, 내 파트야. 내 파트잖아. 나도 알려줘요. 어? 우리도 얘기하자. 내가 봤을 때 우리도 허니 파트란 거 같은데. 아니야, 제 파트야.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 시간을 다 흔들리게 안 돼. 왔다 갔다 하고 안 돼. 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다 흔들려. 그쵸, 약간 비슷해요. 오. 최고예요. 다음. 다음 주니어. 아. 어. 최고네. 뿌리 싶은데. 이거는 진짜. 주니어. 레이라트잖아. 레이라트. 몰라, 핑크색. 아니야, 주니어. 수액이야. 레이라트래. 존중해줘. 야, 나 리스펙 할 수 있어. 그거 멋있어. 여러분 리스펙해요. 근데 뭐 이번에 진행 파트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파트, 아니, 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이는 게 좀 많아요. 맞아. 근데 제 파트로 따지면은 이건 다 할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가 진짜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나 진이 형 죽었었어. 안 돼. 적당히 해줘. 내가 진짜 돌직한다 이 말을 시간이 멈춘다 흐른다. 나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명 맞아? 다시 한번 봐. 명언이야. 명언이야. 몰라. 내가 난 정말 뛴다. 아, 뛴다. 난 정말 상남자야. 뛰다가 신장마비 온 거야. 도망가? 신장마비 와서 병원 가자. 나 알겠지. 네. 벌써 파트 아니야? 아니지. 아, 아는 척이야. 자, 이 정답은 저희가 컴백했을 때 나온다. 야, 너 너도 이 파트 있음 마. 뭐야? 뭐야? 하고 있어. 오징어뿐이야? 아니. 오징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지. 네, 훈련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아, 너무 오케이. 아, 진짜. 아, 눈치 진짜 없어. 말하면 안 돼, 진짜. 가사였습니다. 아, 심장.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혹시 애들이 우리 가사를 다 모르는 건가? 아, 알았는데 모르겠어. 이 정답은 어느 팬들이 이제 저희가 컴백했을 때 알아맞추실 수 있어요. 알아맞혀요? 다음은 저는 쿤이. 오케이, 쿤 형. 가자, PS.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쿤 형이 많이 막 나온다기보다 이제 한 방에 임팩트 한 방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저는 솔직히 무대 보면서 쿤 형밖에 안 보였어요. 멍치지 마라. 지금 언제 무대를 봤는데. 멍치지 마라. 네가 무대를 언제 봤는데. 라인 탄해줘. 거짓말은 나빠. 걸렸지. 저는 딱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바로 맞힐게요, 형. 얘들아, 너희 사진 좀 몇 분 밀게. 네. 잘 볼게요.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달려라니. 달려라니. 달려라. 포켓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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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똑같은 길만 나와 있어. 아, 몇 바퀴째야? 네 바퀴 떴어. 아, 죽으러. 아, 정말 안 죽는다. 야, 연기다! 야, 다 죽었어! 야, 야, 이거! 와, 우리 가사 뜨는 순간 이거 진짜 또 한 번 딱 영상으로 올라올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빠진 거 같은 거야. 야, 이제 맞춰야겠네. 다음. 이 선율이 이해를 못했어 지금.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 숙지를 한 번 더 하고 올게요. 여기는 안 해야 돼. 하고 싶은 사람. 아, 아무도 없네요. 아니, 형이 해줘야죠. 혹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굴뚝하죠. 근데 이제 다 마음 굴뚝하면 너가 직접 골라주셔야 그럼 제가 할까요? 진짜? 그럼 야 대박이야 얘. 말하는 게 진짜 그냥 단어가 굴뚝 같은 분위기 어렵지 않아요. 제 것도 가사니까 가사만 다 굴다면 그래서? 비가 오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눈물인지 비아도 아 그렇게 할까요? 어. 그러니까 막 힘 아니 아 힘들어 예 어 예 오케이 막 뭐야 땀이 눈물이 된 거야 선크림 발랐는데 눈에 들어갔어 땀 흘려서 짜증나서 눈물이 된 거야 아 근데 규진이 표현 잘했다 알 것 같아 아 진짜 영혼 없다 얘 네 말하는데 영혼이 왜 이렇게 아니 규진이가 쉬웠어 어떤 나 하나 군 그게 뭐야? 군 정답 나 땀 흘려서 눈 화장이 번졌다 화장이야 야 팬더 정답 팬더 저는 마스카라가 번졌어 누나 수정했어요 다음 누나 자 마지막 사기 싫은 사람 없죠 아니, 마지막 끝이래요 아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끝이에요 진짜 네 왜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게 마무리. 벌써 마무리야. 한 게 없는데. 자, 우리 이제 컴백 스포를 셀프로 합시다. 네, 우리 그러면은 좀씩 한번 해볼래요? 뭐 그냥 한 명씩 해볼래 한 명씩? 아니 진영이 대표로? 진영이 대표로? 파란 머리가 대표로 하자. 아. 아, 저 스포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아, 우리가 들고. 아. 스포 같은 스포 아닌 스포 같은. 제일 임팩트 있는 거. 난 딱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 어마무시. 아니 말고 직접적인 관계. 어마무시. 아마 멋있어요. 들으시면 멋있어요. 가슴이 터지죠. 뒤에 고바람 나. 멋있어요. 아 정신 없어. 조금만 모여주라 얘들아. 영화에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조금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야 나 안 보인다. 퀄리티를 위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는. 어? 뭐야 그게? 그게 뭐야? 뭔데? 너 오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무대가? 어. 아 그니까 있잖아 이거. 달리는 게 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달리는 게 해소돼? 유산소. 달리면 땀나서 너 찝찝해져서 스트레스 더 받아. 가끔 그래도 너 아니야? 왜?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진짜. 뭐가 돼? 미안. 저 뒤에 누구지? 웨이. 아니 직접. 왜고 말고. 직접적인 스포 한 게 뭐가 있을까? 아 어. 어, 이거. 아니 가사 중에 자주 나오는 가사 하나 읊어드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그건 너무 직접적.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저 원한이 터져요. 직접. 이거. 야 이렇게 응원을 잘해? 공방으로 때려. 어때? 와! 최고 사랑하는 아이돌이구만. 최고였어요. 훈영이 감을 잃었어. 미안해. 너무 좋다. 와, 야, 대박. 팩폭 대박. 멋지구나. 훈영. 일단 저희가 정말 직접적인 거 안 해요? 직접적인 거 안 해요? 아마 보다 보면 가슴이 터져버리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아마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정말 가슴이 벅찰 텐데요. 저희 시간인데 왜요? 보시면 달리고 싶어질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 안무가요. 굉장히 사람 마음을 잡았다 놨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와! 이야! 힘내세요. 되게. 섹시하고 맞습니다. 약간 멋있고 짠. 예, 약간 뭐랄까 섹시 짠이에요. 그 섹시 짠. 짠 컨셉. 섹 짠. 약간 소금기가 아주 짭짤하죠. 네, 땀이 많이 나서 달리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짜요. 맞아요. 그렇죠. 야, 땀 나면 짜죠. 아, 친근장이 좋아하는데요.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친근장.
진간장인 줄 알았어. 아, 북한장 알아요? 시장인가 봐요. 이번 컨셉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저희. 맞아요. 그죠? 네. 어,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섹시 짠보다는 좀 달짝지근이 낫지 않을까요? 왜 달짝지근? 섹시 짠이죠. 그래? 미안해. 감정이 맞아요. 내가 죽어도 그래.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 불금이라고 막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고요. 운전이나 그것도 좀 사고 발생률을 높인답니다. 맞아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시고 불금 잘 보내시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먹던가. 스트레스는 만복의 근원이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만복이의 근원이래요. 만복의 근원이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 노래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V앱이 끝나고 또 연습이 있죠. 네. 그렇죠. 하러 가야죠 이제. 네. 저희가 K-콘 연습과 이제 컴백 무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볼까요 이제? 아니 왜 너무 시간 아니야? 미치겠다 나 지금. 의밖에 안 보여. 왜 형 머리 진짜 작다 근데. 뒤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바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얼굴 눈만 한데. 맞아. 멤버들 하고 싶은 말 하나 없나? 여러분 기대해요 저희 컴백.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컴백하기 전에 이 K-Con 뉴욕에 이제 참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등장? 아니 출동? 아니 출연을 하잖아요. 출동이래. 저희 K-Con 무대도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모신 분들로 네, 답을 하겠습니다. 자, 하트. 아름다운 재능이. 네, 그럼 지금까지 미션업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습 안녕이었다. 오와 야.